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예. 교수님 여기에 보니까 박의동 동해를 지킨 박의동 안녕곡의 표고 이래 돼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예. 울주군 예. 언산읍 예. 즉 목도 예. 즉 목도 섬이죠. 아, 목도 예. 저기 저기 이제 또 춘도 섬이라 합니다. 예, 춘도 섬을 예. 바라보고 있는 예. 이곳입니다. 예. 그 우리가 독도 지킴이 하면은 예, 안녕곡을 떠올립니다. 여사책에 조금 들은 바가 있는데 박의동 씨는 전에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근데 교수님 박의동 씨가 어떤 분입니까? 예, 박의동이라는 인물이 예. 안녕곡보다 예. 참 더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했는 분입니다. 예. 그 박의동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예, 여기에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예? 염전을 했습니다. 아, 염전을 해요. 염전을 했다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기업은 소금 구업하는 염전이 큰 기업이고 염전을 했던 장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박의동이가 예. 쉽게 배도 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컸어요. 예. 그래서 안녕곡 같은 인물을 포섭해서 예. 이곳에서 독도를 예. 지키는데 계획을 다 하고 예. 박의동 배를 타고 예. 울릉도 들어가 가지고 예. 독도를 지켰던 예. 예. 그런 훌륭한 인물인데 예. 안녕곡은 지금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예. 박의동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박의동에 대해서 연구를 독보적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박의동의 염전이 있었던 지역이다 하고 표시판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옛날에는 여기가 염전이었는데, 지금 산등 100회로 이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박의동 씨가 몇 년생입니까? 네. 박의동이가 그 당시에 독도를 지킬 때는, 예. 49살이었어요. 예. 49살이었다 하면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돈을 버리고, 또, 이 여유 있는 그런 힘 있는 시대의 연령이었습니다. 그럼 그, 일정 시대가 아니고 조선조 시대다, 그죠? 조선조 시대죠. 그러니까 언젠가면은, 1693년도. 아, 1693년도? 3년도라고 그 독도를 지켰던. 아, 그, 예, 예, 예. 여기 보니까 예, 1693년이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93년, 1696년. 예, 예. 두 번이나 일본인들 독도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에 예. 여기서 출발해 가서 예. 독도는 예. 조선 땅인데 예. 왜 들어왔나 하고 이 일본인들 어선을 쫓아내고 했던 그 장본인이 안녕곡 박의동이고 한 배를 타고 여기서 울릉도로 들어가서 독도를 예. 지켰던 예. 그런 이 독도를 지켰던 그런 아주 그 역사적으로 남는 곳이 이장수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박의동 씨가 그 안녕곡은 여기에 있는 뭐 고을 군수나 부사가 아니고 그 민간인이었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박의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민간인으로서 이 염전을 했고 예? 또 염전을 하고 그 당시에 사회 기반을 많이 잡았던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아, 예. 그 참 업적을 가지고 독도를 그 참 지키게 될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의동 씨는 이 우리가 원하는 평민으로서, 이 염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인 부호이고, 지방 호족이지, 관직에 있는 분은 아니었죠. 아니죠. 관직은 아니죠.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해놓은 분이죠. 정말 우르르 배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아주 참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되는 것은 예. 즉 안녕보 박어든 예. 특히 박어든의 업적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안녕복은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녕복하고 박어든 씨의 두 분의 역할을 좀 구분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구분할 수가 있죠. 예. 안녕복 같은 경우에는 부산 수영성의 노전은 하나의 병사입니다. 아, 병사였습니까? 예, 그 당시에 노를 전다는 것은 일정한 군인 직업도 아니고 예. 나라의 무슨 그 어려운 전쟁이라든가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는 군목으로 군역으로 뛰어가서 예. 일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예. 아주 그 병사 중에도 노전은 하나의 그 하위직이 되겠네. 하위직 밑에 있는 예. 하나의 군인이 있죠. 아, 그러나 그분은 뭔가 독도를 지키는 데는 뛰어나는 인물이냐 하면은 일본인들을 많이 상대로 해서 일본어를 많이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일본어로는 상당히 그 독도 지키는데 한몫했는 거죠. 아, 기여를 했고. 기여를 예. 했죠. 예. 그러나, 박어든 같은 경우에는, 이 염전을 하면서 또 배도 가지고 있고 또는 그 독도를 지키는데 어느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대고 자금을 대고. 자금을 대는 그런 인물이죠. 그 사람도 예. 이제 모집해가 동원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를 안녕과 박어든이가 독도를 지켰던 그 하나의 그 자기의 그 업무라고 한다면은 예. 안녕복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해서 대변인이 됐다는 거고 예. 박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을 많이 대 가지고 예. 독도를 예. 두 사람이 무난하게 잘 지켰다 고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두 번에 걸쳐 가셨다고 돼 있는데 1693년하고 1996년 때 두 번에 걸쳐 갔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가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처음에 갔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박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있으니까, 예. 안녕복이와 동조를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독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으니까, 예. 일본 사람들을 쫓고 내려가자 하고 둘이 쫓고 내려갔어요. 예. 쫓고 내려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많다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일본 사람들께, 감당이 안 됐다, 이 말씀. 예, 그래서, 일본으로 잡혀갔어요. 아, 수적으로? 예, 아, 잡혀갔어요. 예, 일본에 가가지고, 항의를 하고, 독도는 또 순당인데 왜 마음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행패를 부리느냐. 예.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일본의 그 통치자가 마츠다이라 신타로가, 아, 알았다. 그럼 앞으로는 일본 배가 못 들어가도록 예. 금지령을 내리겠다고. 금지령까지 내리도록 만들어 놓고, 왔어요. 예. 왔는데 금지령이 오늘날처럼 바로 뭐 이틀 만에 들어오고 뭐 하루 만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안녕보 박어든이가 이놈들이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행패를 부린다니까 약속이 안 이루고 있다고 또 들어갔어요. 예. 또 들어갈 때에 박어든이가 손님들을 예. 11명을 데리고 예. 아. 12명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갈 때에 두 번째 갈 때 그리고 또 박어든이도 데리고 가서 예. 그래 박어든이가 이 배는 예. 저 일본으로 바로 들어가라. 예. 들어가서 항의를 하고 오느라 예. 나는 울릉도에서 예. 독도에서 예. 또 일본 사람들이 또 배가 들어오면은 한 배라도 뭐 내가 못 들어오도록 예. 내가 책임지고 있을 테니까 예. 가서 도선 땅인데 하고 항의를 하고 예. 오느라 해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안녕복하고 손님 11명 데리고 갔고 예. 이제 박어든이는 울릉도 남았고 독도를 예. 지키고 있었고 예. 그리고 처음에 갈 때는 이제 둘이 들어가서 예. 금지령까지 받아내는 인물이죠. 예. 그러면 두 분은 나이가 연대가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죠. 그런데 이제 한 분은 나이가 두 살 적고 예. 한 분은 두 살 많고 아마 그런 차이입니다. 아, 우리가 참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그 안녕복에 대해서는 뭐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하고 있지만 박어든에 대해서는 거의 공로를 몰라줘서 참 안타까운 예. 현실입니다. 예. 우리 그 한일관계 문화를 연구하는 우리 교수님으로서 박사님은 한 말씀 하시죠.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저 안녕복 같은 경우에는 참 운이 좋았다 할까. 예. 아,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 예.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 예. 안녕복은 장군이라는 명칭까지 주고 예. 안녕복은 독도수에 임하지했다고 많은 홍보가 돼가지고 오늘날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안녕복을 잘 알아요. 예. 그러나 박어들은 아는 분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뭐 참 안녕복을 참 인물을 내세우고 개척하듯이 예. 예, 개척해가지고 이제 박어둔도 세상에 알리고 표지판동 세우게 되는데 예. 박어둔도 이제 우리 국민이 일어나서 예. 안녕복 같은 인물을 초대를 해주도록 예. 그래서 안녕복처럼 동상도 세우고 사당도 세우고 예. 또 이 1년에 한 번씩 추모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교수님 제일 급한 게 역사책에 등재가 돼야 등재가 되죠. 안녕복은 예. 학생들까지 아으로 그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박어둔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초등학생이나 뭐 우리 국민들의 흔히들 안녕복은 독도를 지킨 유명한 사람인데 박어둔 처음 듣는다 그래요. 예예예 예. 교수님 날씨도 이 더운데 녹아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하실 수 말씀 있으세요? 없이 됐어요. 또 시간이 때려. 너무 여덟한테 처리해 놓고. 환영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 공무원 봉직 29년과 IT 기업 셀파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로와 CMS로 아주 편리한 과금 업무를 지원하오며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짝퉁 방지 기술로 기사의 브랜드를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아어로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저랑 IT 기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시면 상생효과가 극대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